반갑습니다. 덕분이랍니다. 오늘 수요 브리핑 주제는 카페 창업 성공의 다섯 가지 어려움이라는 걸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카페 창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덕분이네가 얘기한 바 있는데요. 사실은 그 방법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죠. 왜 그러냐면 그 항상 얘기하는 마인드, 고정관념이 쉽게 타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면 또 그대로고, 돌아서면 또 그대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처럼 카페 창업 성공 법칙 중에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 다섯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역발상입니다. 이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 자주 드리는 부분인데, 카페 시장이 좋을 때, 블루오션일 때는 역발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관념대로 따라가면 그게 대세기 때문에 다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망하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은 정도가 아니죠, 그죠? 그렇다는 거는 기존의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의 반증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생각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반대로 하고 실천하기가 몹시 어려워요. 거기서 다 제동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혼자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지인도 있고, 누구가 있고, 뭐, 특히 카페 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돈의 팔촌 이렇게 연결해 보면 꼭 한두 명 있어요. 그러면 아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아는 소리 하면 또 그게 고정관념의 얘기예요. 그러면 역발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용기가 안 나요. 이게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존의 관념을 거부하고 반대로 사고해야 됩니다. 관념은 시대의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쓰는 시대가 되면 나도 핸드폰을 배우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념이 변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인터넷 온라인에 접근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하지만 그런 세상이 되면 이미 레드오션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지금의 관념이 내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의 관념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역발상을 가져야 된다. 변화가 끝나고 보편적 현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기존의 관념은 변한다. 첫 번째 어려움은 역발상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게 무척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역발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인테리어는 미니멀하게. 이게 왜 어렵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은 벽에다가 마감해 놓고서는 화이트로 그냥 바르고 액자도 안 걸고 그렇게 하는 가게들이 많죠. 그게 이제 미니멀한 거거든요. 그 미니멀한 거를 어떻게 해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정작 카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스타일을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치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를 자꾸 붙이고 걸고 놓고 이렇게 하려 그래요. 그거 다 돈이죠. 돈은 들고 스타일은 구식이 되고 이런 겁니다. 인테리어는 미니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유행도 타지도 않고. 너무너무 빨리빨리 유행이 지나가는 시대예요. 비싸게 들인 인테리어도 3년이 지나면 구식이 되는 시대. 이전에는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하면 5년에 한 번씩 리뉴얼을 하는 조건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당겨지는 겁니다. 우리 한 3년 지나면요, 스타일이 휙휙 가요.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요란법적하게 뭔가를 해놨다? 뭐 그래 본들 오래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테리어는 미니멀하게 하는 게 좋다. 대신에 세련되게. 세련되는 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비싼 거를 갖다 놔야 세련된 게 아니거든요. 쿨하게, 미니멀하게, 스타일 있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인테리어, 뭔가를 붙이고 놓고 달고 이러는 플러스 인테리어, 뭔가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인테리어보다는 뭔가를 빼는 마이너스 인테리어, 뭔가를 하지 않는 인테리어, 그 미니멀한 인테리어로 해야 된다. 그래야 소소 익선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힘들어 하신다. 이런 거를 인지하기도 어렵고 뭔가 이래가지고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쿨한 요즘의 그 어떤 스타일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미니멀하게 하자.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구조도 미니멀하게 하는 것이 요즘 먹힙니다. 세 번째, 따라할 수 없는 카페 만들기. 야, 요거 진짜 어렵죠. 어떻게 따라할 수 없는 카페를 만들겠어요? 우리는 답을 알죠. 컨셉이죠. 컨셉은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낼 수 있는 거, 내가 아닌 다른 데도 있는 거는 컨셉이 아니라 그랬죠. 차별화되는 게 컨셉입니다. 따라할 수 없는 카페는 추상적인 상상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실물의 세계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서 그거를 실현화시키는 거거든요. 카페라는 거는. 그래서 컨셉과 스토리텔링을 짜고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면 따라할 수 없는 카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초보 창업자가 이걸 하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따라할 수 없는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는 컨셉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스토리텔링도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구상하고 짜느냐 그것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유튜브 덕분인의 채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다 있죠.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덕분인의 채널에서 그 수백 개의 영상들 중에 필요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다 있으니까 이거를 따라할 수 없는 카페로 승화시킬 때 비로소 경쟁력이 있는 카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있는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러면 컨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멀티비전을 달았어요. 멀티비전은 누구나 다 해서 벽에 흰 벽에다가 쏴요. 중요한 거는 멀티비전을 단 게 아니에요. 거기서 축구 경기나 틀려고 멀티비전을 다는 게 아닙니다. 멀티비전을 벽에다 싸서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멀티비전을 하지만 그걸 뭘 보여주느냐. 극장의 스크린은 다 동일하지만 그 극장에 무슨 영화, 어떤 카페를 틀어주느냐에 따라서 흥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다. 컨텐츠입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크리에이티브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고수의 반열입니다. 그리고 메뉴 또한 스토리에 맞게끔 구성하고 이름도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차별화된 카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차별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고정관념에 빠지고 모르면 아, 이 정도 메뉴 하면 됐지 이리 생각하고 모르면 이 정도 인테리어 옛날식으로 하면 뭐 이렇게 요즘 커피숍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많이들 망하니까 지금은 성수기가 아니거든요. 블루오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도시하고 동네는 레드오션이다. 항상 얘기하지만 근교하고 야외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 얘기는 동네하고 도시 얘기고요. 따라할 수 없는 카페 만들기에 야외는 뭡니까? 아니야, 뷰만 좋으면 따라할 수 없는 카페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프랜차이즈 아닌 개인 카페. 이게 왜 어렵냐면 초보 창업자예요. 카페를 안 해봤어요. 내가 공부도 좀 하고 학원에 가서 기술도 좀 배웠어요. 그런데 개인 카페를 하려니까 겁이 나. 가게 구하는 것도 어렵고 메뉴 구성하는 것도 어렵고 인테리어는 진짜 첩첩삼중이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또 브랜드 이름을 짓고
너무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카페는 하고 싶어.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를 해서 성공을 하는 케이스도 많죠. 많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카페를 하는 카페쟁이가 추구해야 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독립하지 않으면 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그런 거예요. 시스템의 굴레예요. 원래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돈을 벌어주고 하는 그게 프랜차이즈였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피라미드처럼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먹여 살리는 구조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의 굴레에서는 스스로 독립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좋은 프랜차이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내에는 개인 카페로 간다 이 말이에요. 프랜차이즈를 어느 정도 했으면 다 웬만하면 다 다음에는 개인 카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개인 카페에 도전해 보라고 저는 권하죠. 공부를 좀 하고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될 수도 있지만 안 됐을 경우에 타격이 너무 큽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개인 카페로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두렵거든요. 걱정스럽거든요.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다. 이것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전문가하고 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왜 또 개인 카페를 하는 게 더 유리하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예전에는 말이죠. 카페를 브랜드 파워로 왔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브랜드 파워거든요. 프랜차이즈는 오로지 브랜드 파워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손쉬운 게 가맹점을 늘리는 거예요. 가맹점이 늘리면 여기저기 보이면 브랜드 파워가 커지니까. 프랜차이즈의 목표는 브랜드 파워를 늘리는 겁니다. 그 브랜드 파워로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프랜차이즈는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옛날 같으면 프랜차이즈가 신문에 광고도 하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마케팅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있어요? 1인 브랜드 마케팅 시대라고 유튜브도 있죠. 인스타, 틱톡, 또 뭐 블로그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온라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온라인이다. 그 온라인을 잘 이용을 해서 개인 카페를 성공시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상표,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태리고 프랑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 개인 카페들이 섭렵하지 않습니까? 그 카페마다의 독창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를 도전하기가 상당히 망설여지고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 인테리어의 어떤 한 부분을 보자고요. 저기서 본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흉내내는 건 쉬워요.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걸 머릿속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단 100%는 표현을 못하더라도 그걸 도전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실현을 시키면 그게 나의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음료가 있는데 참 어렵단 말이에요. 플랫 화이트 그 포밍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거를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 차별화가 안 돼요. 남들은 못하는 걸 내가 해야 차별화가 되고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봉착되면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렵네? 이 지점을 극복만 하면 내 경쟁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매장에 단점이 있는 매장을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단점을 극복하면 인테리어 할 때 뭐 가운데 기둥이 있어. 그 기둥의 단점을 극복하면 그게 경쟁력이 되거든요. 어려운 부분을 노력과 아이디어로 탈바꿈을 시키고 실현을 시키면 성공에 가까워진다.
그게 바로 차별화다. 남이 어려운 것은 나에게도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남들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걸 내가 극복해서 이뤄냈으면 이거는 나만의 재산인 거예요. 그 경쟁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들어낼 때 경쟁력 있는 카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것에 도전하자. 왜? 성공이 그곳에 있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